반갑습니다. 열펑케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피카의 새로운 펌제가 나왔어요. 피라인이에요. P1, P2, PB. 자, 우리 P1은 가꿍술 펌제예요. 그 다음에 P2는 건강모예요. 자, PB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손상모예요. 극손상모. 그러니까 또 특히 또 우리 PB는 굉장히 효자가 뭐냐면 탈색모발에 저희가 열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할 거냐면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저는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와서 모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만약에 탈색 모발이다 그랬을 때는 PB, 그다음에 건강 모발이다 할 때는 손상이 있는데 그냥 건강 쪽이다 하시면 P2, 그다음에 간곱슬 펌제예요. 여기에는 곱슬머리, 또 건강모, 또 원장님들이 발수성 모발 뭐 이런 연모들 이럴 때는 간곱슬 펌제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모발 진단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매직이 됐던 세팅 매직이 됐던 디지털이 됐던 디지털 세팅, 또 세팅 펌, 볼륨 매직, 열펌에 관해서는 전부 다 쉽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롱 아이론까지 전부 다한 다음에 저희가 중화하고 나고 나면 저는 단백질 샴푸로 피카의 단백질 샴푸를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마스크. 예, 저희 피카의 마스크죠. 얘는 윤기를 많이 줘요. 그래서 아니면 원장님 샵에 좋은 트리트먼트가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뭐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피카에서 부담 없이 사용하시라고 이번에 새로운 예쁜 아이들이 나왔어요. P1, P2, PB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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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해 보시고요. 또 제가 또그이 펌제를 가지고 또 여러 작품 또 올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의 이렇게 그러니까 C컬펌을 할 거예요. 약간 커트식으로 커트 단발식으로 쳐서 C컬펌을 할 건데 모발을 정확하게 제가 앞전에 어떤 시술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자,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저희 아쿠아프로틴 A는 경화도 풀어주고 모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모발들을 또 깨끗하게 또 청소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쿠아프로틴 A로 저는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곱슬기가 있어요. 곱슬기도 있으시고 또 염색도 하고 펌도 하고 해서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손상이 부분 부분 부분이 그러니까 요런 데는 굉장히 많이 손상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또 레이프 쪽에는 또 어느 정도 견디는 아주 극손상이 아니라 살짝만 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손상이 심한 부분은 저희 요번에 새로 나왔죠? 피라인 피카의 PB 이 친구를 쓸 거예요. 극손상 머리에는. 그 다음에 보통으로 손상이 있다. 그런 데는 제가 이 P2 건강모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피카는 전처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모발은 제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거고요. 자, 이 네이프 부분에는 어느 정도까지 좀 손상이 덜 있기 때문에 자, 저는 P2로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자, 약 도포하실 때도 조금 신경 써서 도포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 부분에 보시면 모발이 끝부분에는 데미지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저는 PB를 단독으로 도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근 쪽에는요. 어느 정도 견뎌주니까 P2로 제가 이렇게 도포할게요. 해서 경계선 없이 그냥 빗질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열처리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하고 나서 저는 여기다가 손상은 있지만 저희 건강모 P2로 또 단독으로 또 한번 제가 또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도포하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걷어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도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독하시면, 자, 요 머리가 굉장히 데미지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근데 어때요? 괜찮죠? 네. 자, 5분만 방치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샴푸실에서 샴푸 깨끗이 하고요. 자, 나왔습니다. 이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 저희가 한번 연화가 됐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물구나무가 이렇게 서면 잘 연화가 된 거예요.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은 끝났어요. 끝났는데, 자, 우리 고객님께서 시컬펌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뿌리가 한 달 전에 하셔갖고 굉장히 많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뿌리를 그냥 살려서, 저는 뿌리를 지금부터는 살리지 않고 제가 그냥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저는 이분이 저희가 충분히 상담했을 때, 자, 이렇게 시컬펌을 원하셨기 때문에 저는 골든 포인트부터 들어갈게요. 원장님들이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어디부터 와인딩 상담을 해서 어디에 볼륨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그 부분부터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환원제가, 우리가 연화 끝나고 나서 환원제가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가장 먼저 내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먼저 와인딩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 또 했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갈게요. 네, 자, 두 번째 판넬도 지금 제가 22mm로 와인딩 하거든요.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이제 곱슬이 있으셔서 한 달 전에 매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또 막 피겠다는 그거보다 그 매직을 했던 부분과 내가 시컬로 표현해야 될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면 좀 더 럭셔리하게 나오겠죠. 세 번째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입니다. 자, 저는 피카의 이 롱 아이롱이 굉장히 길어서, 네, 이런 볼륨과 또 우리가 강한 시컬 이런 거 하실 때 굉장히 이 롱 아이롱이 요기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벌써 백파트 쪽에는 다 했어요. 탑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진적으로 제가 또 움직이겠습니다. 22mm예요. 수분 먼저 하시고요. 자, 내가 웨이브를 넣어야 될 부분에서 들어주세요. 하나, 둘, 라인에는 지금 제가 골든 포인트에서 탑 포인트까지 지금 그냥 22mm로 이렇게 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륨에 지켜가지고 이런 시컬펌을 넣으려고 하면 손목에 길이가 많이 나는데, 피카 위로 아이롱을 하면 줄이 더 많습니다. 절반은 한 것 같아요. 여섯 개로 해서 일단 라인을 끝냈습니다.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측에, 우측 판넬입니다. 우측에도, 자, 우리가 볼륨 시컬펌 할 때도 이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피카의 롱 아이롱과 하시면, 예, 굳이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볼륨 매직기 가지고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이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크게 강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실루엣으로 인해서,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첫 번째 판넬이에요. 똑같이 22mm로 제가 와인딩 하고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피카의 이 롱아이롱 있잖아요. 원장님들한테 무리 없이, 손목에 무리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오래오래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피카의 이번에 새로 나온 피라인을 가지고, 자, 손상된 머리를 제가 지금 시컬펌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벌써 끝났어요.
자, 보시면 백파트에 제가 하나 둘 셋, 탑에 하나 둘 셋, 좌에 하나 둘, 우에 하나 둘 해서 총 10개로 해서 와인딩 끝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볼륨 매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이 끝났습니다. 자, 중화하고 다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단백질도 채워주고 또 큐티클도 닫아주는 그 저희 피카의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깨끗하게 헹구고 나왔습니다. 자, 어때요? 볼륨감 있죠? 예, 또 예쁘게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제가 지금 완전 건조했거든요. 자, 볼륨감도 있고 아까 그 손상이 있어서 볼륨감을 못 잡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희의 그 피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자,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